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선물 받은 스트렙토카로포스입니다요. 자, 요건 지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식스센트라고 하고요. 요거는 리틀콴이라고 합니다. 요건 조금 좀 미니종입니다요. 자, 요거는 더스트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요렇게 해서 분을 옮겨놨어요. 하나, 미리 요렇게 해서 옮겨놨고요. 잘 크고 있는 요런 모습들입니다. 중부예요. 요즘 밤 기온은요, 높으면은 뭐 0도, 마이너스 3도 이렇게 있는데, 다음 주에 예보는요, 굉장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얼마까지 올라가냐면은요, 밤 기온이 뭐 5도, 6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낮 기온은 10도가 더 올라가고요. 한 일주일 정도 예보가 그래요. 다음 주에 보니까요, 또 밤기온이 0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낮 기온은 또 2도, 3도, 뭐 높으면 5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2월이어서 봄이 왔다 이렇게 느끼기는 조금 좀 빠른 것 같아요. 자, 이런 스크트랩토카로포스는요, 7도, 10도, 10도에서 한 25도 사이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꽃도 화려하게 피고요. 이러는데 제가 이제 요렇게 한제 꽃이 다 피고 요렇게 꽃대가 무거운 건 요렇게 빠집니다요. 요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몇개 없어요. 요거 할리퀸하고 요거 사랑하는 소녀, 요거 골든 뮤직텅, 그다음에 요거 오데사에서 온 선물, 현재 이렇게 네 개만 피고 있어요. 분갈이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분을 흙을 다 털고 하기에는 다음 주는 괜찮은데, 그 다음 주에 또 추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뿌리 활착이 잘안 돼요. 온도가, 이게 뿌리 활착이 잘 되려면 한 10도가 넘어야 잘 됩니다. 자, 제가 꽃을, 저는 이렇게 해서 다 분갈이를 해놨어요. 이렇게요. 요거는 왜 분갈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요, 저는 난로를 켜가지고 온도를 맞춰주잖아요. 밤 온도를 이런 식으로 다 털었어요. 물에 깔끔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늘에 이제 이렇게 밑에 하단에 내려와 있는데요, 활착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난로를 켜서 밤 온도를 최하 7도, 한 10도씩 맞춰주고 있어요. 요즘도 계속 난로를 켜요. 이렇게 난로를 켜서 맞춰주시는 분들은 흙을 털어도 돼요. 그치만 이제 3월달까지는 꽃샘 주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흙을 다 털고 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런 것들은 흙을 안 털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저도. 분만 옮겨서 연탄가리로 이렇게 해놓고요. 일부 가을에 조금 더 일찍 데리고 온 아이는 여기 있는 것도 분갈이가 된 것도 있어요. 분을 털 때, 흙을 털 때요, 흙을 안 털면은 이게 안 돼요. 뿌리가 없어져요. 뿌리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깨끗한 흙에다가 분을 분갈이를 해놔야지만이 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매한 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흙에다가 좋은 흙에 온건 괜찮은데, 이런 흙에 온 거는요, 실질적으로 이 뿌리가 다 녹아버리고 나중에 되면은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꽃다 피고 나서 해보면 여기 밑둥에 보면요, 뿌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흙을 털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흙을 터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아직도 온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꽃을 좀 보시고 난 다음에 2월 말이나 이번 달 말이나 3월 달, 남부에는 이번 달 말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부에는 한번 3월 달에 베란다 온도를 보시면 그때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세일을 하시고 특가로 해서 많이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분을 털지 않고 한번 옮겨 볼게요. 왜 그러냐면, 저처럼 난로를 켜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도 관리가 되시는 분은 털어도 돼요. 관리가 되시는 분은, 그치만 그 온도 관리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옮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 우물정 진주바이솔에서 요 무릎 청바지 너무나 깜찍해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이쁘기도 하죠? 자, 요게 사이즈가 조금 더 궁금해 하실까요? 자, 요쪽으로는 16cm고요. 요쪽은 한쪽 방향은 12, 3cm 이렇게 되고요. 높이가 요게 15cm 되네요. 여기다가 한번 옮겨 볼 텐데요. 자, 밑에 란석을 이렇게 많이 깔았어요. 그리고 흙은, 자,
처음토, 토동이흙. 45, 45, 요거 10, 요거 조금이에요. 흙 냄새 맡으라고. 구매한 흙 있죠? 원바이오. 요거 10, 요렇게 넣어가지고, 계피가루 조금 넣고, 요렇게 해서 이제 혼합을 해서 들어갈 건데요. 저처럼 있으신 분들은 요렇게 해서 혼합을 해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야생토 사갖고 하시는 분들은 마사를 좀 섞어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요. 처음토나 향기토나 진주토나 요런 데에는 마사를 한 2, 30 넣으시고요. 흙을 10% 정도 넣어서 해주셔야 돼요. 반대로 토동이 흙에는요, 요 노란 흙 있죠? 녹소토, 요런 거. 요런 거를 조금 좀한 20%나 30% 더 섞으시고요. 흙은 10%만 더 넣어가지고 요렇게 해주세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요거, 야생토에 섞여 있는 녹소토가 토동이 흙에는 다육이 흙이라 조금 좀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섞는데요. 아주 잘 됩니다, 앵초는. 자,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얹어주고요. 요거는 그냥 저기만 할 거예요. 분을 털지 않고 그냥 옮길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자, 요게 너무나 지금 꽃이 화려하게 많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걸 흙을 다 털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몸살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요렇게 옮겨가지고서 이걸 할 거예요. 대품이에요. 잎좀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요. 잎이. 자, 요렇게 해서 심어줄 텐데요. 조금 높게 요렇게 해서 저기 해줘야 되시는 거 아시죠? 약간 봇긋하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로 이 테두리 있죠? 전이라 그러는데 이 전보다 여기 있죠? 꽃대 나오는 게 위로 올라가게끔 요렇게 해서 심어줘야 돼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 전보다 여기가 올라가게끔 요렇게 해서 심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옮겨주시고요. 바깥에만 요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하나도 안 털고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요거는요. 자, 온도 됐을 때, 그때 다시 다 털고 해줘야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바깥에는 조금 눌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뿌리가 없잖아요. 흙만 이렇게 살짝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금 다져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요거 6cm입니다. 자, 요거 한번 옮겨 볼게요. 여기다가요. 똑같습니다요. 자, 난성 많이 깔았고요. 요거는 희경 화분인데, 요거 24,000원짜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거 22,000원, 2만원짜리 있는데, 고만고만합니다요. 여기 22,000원짜리인지, 4,000원짜리인지, 저도 요게 조금 좀 알쏭달쏭하긴 한데, 요 정도 좀 사이즈 요렇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사이즈 궁금해 하실까요? 13, 11, 요렇게 되네요. 자, 여기다 이제 이렇게 옮겨주는데요. 자, 이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것도 흔들고 해도 되긴 해요. 하는데, 꽃이 막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꽃좀 보고 제가 요것도 다음에 요렇게 합니다. 자, 요것도 앉혀줄게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흙이 요 센터를 잘 맞추세요. 요 전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를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꽃이 필 때는요, 엄청 많이 핍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바깥에 이렇게 해서 다져 주시고요. 똑같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요거는요, 한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요게 이제 꽃이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털까, 한번 털어볼까, 제가 고민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굉장히 지금 고민한 되고 있어요. 꽃이 너무 이쁘죠? 자, 요거를 잎이 몇개 없고 요런 상태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털어볼게요. 얼마나 이게 잘 활착이 되는지 또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요게 자 한번 털어볼 테니까
요걸 보시고 나중에 이제 온도가 잘 맞아지잖아요. 그때 한번 이거를 요런 식으로 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좀 보세요. 흙이. 이 뿌리가 여기에서 오래 있으면 이게 다 녹아버리고 뿌리가 별로 없어요. 이게 뭉텅하게 그 안에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뽑아보면 제가 지금 분갈이 한 게 거의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살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게 상처 안 나게 이렇게 해서 잘 한번 털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요. 터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안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렇게까지만 해서 한번 해보세요. 요게 풀이 기존 그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새 흙을 맞춰서 이제 요렇게 넣어 볼 텐데요. 거의 이제 뿌리로 요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씻으면 이제 요 정도 됩니다. 살살살살 흔들어서 요렇게 씻어 보세요. 여기만큼만. 자, 요렇게 해가지고서 요건 좀 요렇게 뜯어내도 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요. 흙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폭 들어가게 해서 흙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요. 이렇게 약간 좀 두들기세요. 두들기면서 얘를 위로 살짝 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또 맞아 흙을 또 이렇게 채워주세요. 뿌리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빼올려야 되는데요. 얘가 힘이 없어요. 힘이 뽑혀요. 그걸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갖고 살짝 더 빼올릴게요. 최대한 뭐 빼올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받침을 좀 해줄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뽑힐 확률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해서 이렇게 밑에 이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서 받침을 이렇게 분재 철사로 해서 여기 받침을 이렇게 조금 해주는데요. 위에가 조금 작게 잘랐네요. 제가 받침을 이렇게 조금 좀 해줬어요. 그리고 마사로 복토를 해주는데요. 복토를 안 하게 되면 힘이 없어요. 얘가.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약간 좀 무겁게 두껍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뽑힐 우려가 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뿌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뽑힐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자신 없으신 분들은 날씨 따뜻해졌을 때 그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이거를요, 물을 이렇게 듬뿍 주셔야 됩니다요. 분갈이 하고 물을 슬쩍 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분갈이를 하고 나서 흙을 탁 털었든지 안 털었든지 그대로 연탄갈이를 하든지 몇 번씩 이렇게 가면서 주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게 흙 속에 그 공기가 차 있어요. 노지에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이렇게 여러 번 주셔가지고 물이 내려가면서 이게 흙이 딱 다져져가지고 그 공기가 쫙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슬쩍 주는 거하고 여러 번 주는 거하고는 달라요. 분갈이 해서요. 쫙 이렇게 잘 가라앉아서 다져져야지만이 뿌리가 잘 내립니다. 공기가 쫙 빠져야. 어우, 하우스님 물 아깝게 이걸 왜 여러 번 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시겠지만요.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하여튼 5회 이상 요렇게 주시면은 물이 이렇게 차잖아요. 물이 찼을 정도로 이렇게 주시고 요렇게 주시고 5회 이상 이렇게 주셔야 돼요. 분갈이 해서 이게 활짝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 저기를 좌우해요. 성패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많이 주셔야 됩니다요. 이렇게 해서 많이 주세요. 5회 이상. 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좌우를요. 한 50% 이상 이렇게 좌우합니다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 했을 때 맑은 물이 애호가님들은요. 이거를 한 5분 정도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해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쫙 이 흙이 쫙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주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물 이렇게 해서 많이 주시고요. 분갈이 하실 분들은요, 이렇게 제자 좀 써놓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해갖고 꼭 재분갈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림을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고요. 자,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미르 몰약 같은 거는 이렇게 듬뿍 쳐주셔도 돼요. 이게 좀 약하잖아요. 균 이렇게 침입할 수 있으니까 S를 치시면은요, 한 방에 S 치시는 분들은 한 5회 정도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물도, 이건 미르 몰약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서 물도 살짝 줍니다. 자, 이거는 분을 안 틀고 그대로 연탄 가리 한 거는요, 내일 한 번 더 물을 쭈르륵 주시고요. 하루 건너뛰고 3회 주시고요. 이틀 건너뛰고 3회 주시고 하다 보면 보름이 지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집 환경에 맞게끔 물을 맞춰서 줘 나가시면 되고요. 자, 얘는 분을 다 털었어요. 요거요. 요 분을 다 털은 거는 온도 밤에 10도 이하로 안 내려가게 요거 잘 관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베란다가 많이 춥다 이러면은 밤에 거실로 데려가세요. 근데 거실로 데리고 들어갈 때 얘가 건조하면은 잎이 마를 수가 있어요. 잎끝이. 그럴 때는 들어갈 때 스프레이 듬뿍 해주시고 아침에도 스프레이 듬뿍 해주시는데 얘는 매일 3일 동안 매일 물 주세요. 다 털었어요. 3일 매일 주시고 그늘에 두세요. 얘는 또 달라요. 얘는 지금 햇볕이 조금 들어오는데 둬도 되는데 얘는 그늘에 두셔야 됩니다요. 분갈이 한 거는요. 3일 동안 매일 주시고 하루 건너뛰고 주시고요. 또 3회 주시고 이틀 건너뛰고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페이스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그늘에는 한 일주일 정도 두셔야 됩니다요. 밝은 그늘. 햇볕이 쫙 직광이 아닌 밝은 그늘 이런 데 두시고 얘네들도 다 그늘에 키우는 식물입니다요. 그늘에 둔다 그래서 얘가 달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밝은 빛. 우리 집엔 아주 햇볕이 없어요. 그냥 이런 댁에서 여기 스카프를 키우기가 좋습니다요. 밝은 빛만 들어오는 곳에 이렇게 해서 관리 잘 하시고 이번에는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